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마리맘이 옥상에 왔습니다. 어느 분께서 옥상에 있는 애들 또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영상에 잘 담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지난 연말에 한 일주일 전에 와서 물을 듬뿍 주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뭐나 난로도 피지 않고 그냥 이 온실 속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갔어요. 온실 속에 쑥 넣어놓고. 근데 지금이 오후 4시인데요. 지금까지도 보실래요? 4시에 아니 또 영상 10도예요. 그럼 낮에 엄청 여기가 따뜻하다는 결과네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또 물을 한번 듬뿍 줬어요. 내일 또 영하로 안 떨어지고 다음 주도 영하로 떨어진다 해도 온실 안에는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라지에타도 안 틀고 문만 잘 닫아 놓으면 낮에 이 기온이 온실 안쪽으로 아주 따뜻한 해가 쫙 비춰줘가지고 얘네들이 살판나게 있더라고요. 외려 집에 베란다에 있는 애들이 더 추워하고요. 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비하면. 여기 삽목판도 제가 그 염자 막 잘라낸 것들 여기다 꽂아놨는데 이대로 뭐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소울애니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자구를 다글다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 마리아도 자구가 뒤쪽에 달려갖고 안 보이네요. 예쁘죠? 옥상에 가든 안에 있는 애들은 물을 전혀 안 뺐어요. 시문으로 덮어도 안 빼고, 그냥 그 낮에 이 해가, 요 천장에서 이 비치는 이 해가 굉장히 여기가 뜨겁나 봅니다. 그러니까 흙도 아주 그냥 바스락바스락 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흠뻑 줬습니다. 흠뻑 줬으니까 또 추워진다 하면 제가 와서 얘네들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놔둘 겁니다. 오늘도 난로는 안 켜주고 갈 겁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옥상으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입니다. 요즘 같은 딴 애는. 아유, 잠깐 해도 위에서 내리쬐는 그 열기가 얘네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예전에, 작년, 응? 그때 냉해 입었던 애들은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게 마왕인데, 어디 마왕, 이름값도 못하는 마왕. 너무 지저분하죠? 이게 다 냉해 자국이에요. 근데 여기, 요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멀쩡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무슨 상처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탄것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그런 건데, 제가 버릴려다가 안 버리고 놔뒀어. 놔뒀더니 또 이렇게 볼수 있네요. 토스카나 넬리 집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집에 있는 애들은 끝이 완전 살아있는데 여기에는 끝이 조금 마탱이가 같네요.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고. 너 그러기면 적심해버린다. 응? 그러지 말어. 월셔. 이거 예전에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런 마리아도요. 다 선물 받은 애들. 아, 미니미니 흑장미 큰 거는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으로 있으니까. 어휴,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다이아몬드 배라는 저기 안에 있습니다. 다 이뻐요, 이뻐, 이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뻐요.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아직 요새 조금 추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있는 대로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그냥 강하게 커라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대신에 여기는 옥상에는 대신 따뜻하지만 난로를 안 켜주고 있고 뭐 그게 그거겠죠? 근데 옥상에 있는 애들 또 튼튼하고 이제 지금 보니까 베란다에 있는 애들 또 너무 성장 잘하고 있고 올해는
울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다 잘 성장해주고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동은 이것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엄청 아기아기한 삽목판 애들 선물 받았는데 제가 1년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어요. 단단히 어서 많이 들어본 건데 몬스톤 색깔이 몬스톤인데 몬스타인가? 아이 참 이름이 이렇게 지워지면 제가 시장에서 사온 카비 여기 케빈 카이저라고 써졌는데 뭐 카빈이나 케빈이나 거기서 거긴데 5,000원 주고 이거 두 포트 아니 군생을 사왔어 이거 군생 근데 이거 보세요 진짜 작년 봄에 산 건데 이제 좀 다육이 같아지네요 처음에는 웃겼어요 그냥 싼 맛에 하나 사갖고 왔는데 아주 잘 컸네요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예쁘죠? 응? 아이고, 예뻐요. 뭐, 어떤 데는 다육이 이름표가 날아간 애들은 입에서만 맴돌고요. 생각 안 나는 애들도 많답니다. 주피터가 이상한 이 처음에 올 때부터 얘는 애를 먹이더니 아직도, 매니아님이 키우신 거를 제가 샀는데 우리 집에 옮겨가고 계속 얘가 조금 몸살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6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이제 튼튼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리 잡나 봐요. 이렇게 옮겨오는 게 얘네들도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이거는 SP예요. SP인데 SP가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응? 예쁘죠? 아이고. 워 아이니. 띠리리리리리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혼자 이렇게 나불나불 됩니다. 이게 워 아이니 이거 아까 소울앤 자구 많은 거 보셨죠? 이것도 소울앤입니다. 내년 봄에 분갈이해서 자리 잡아줄 겁니다. 이게 레드 로블인데 노블레드라 해도 되고 레드 노블이라 해도 되는데 이게 집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국민이 같은 다육이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풍성하게 키우는 그런 걸 겁나 좋아하고 있어요. 레드 크라운. 아이고 또 이거 이제 잊어먹을 수 있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놈의 이거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저는 왜 이렇게 뭘 잘 엎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잘 엎고 잘 떨어뜨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도 엄청 잘 깨먹고요. 레드 크라운처럼 이렇게 자구가 막 붙어있는 애들을 풍성하게 키우는 게 제 취미예요. 창은 그냥 멋있으니까 하나씩 두는 거고 좀 국민 다육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파인노즈가 여름보다 더 안 예쁘네요. 여름에는 그냥 나를 잡아먹을 듯 멋있더니 여기도 파인노즈. 아, 이거 동훈철아도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그 포트 텃밭에서 따라왔고 정말 애기였는데 지금 이게 1년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거 보세요. 쌩얼도 나오고 있어요. 이 귀요미가. 아, 환장해. 아보카도 크림.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이상무 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